지금도 이 옷을 입고 경동시장을 가면 우리 딸님이 하고 등장하면 사람들을 못 가게 해서 지금 옷 구경한다고 사람 못 가게 해요. 대한민국 최고 장인과 함께하니 뜨개 실력 날로 느는 건 당연지사겠죠. 이거 이만큼 뜨고. 무늬 중간에 이거 한길긴 뜨기 사슬로 구멍 쫙 내주고 이렇게 계속 오는 아이디어가. 일부러 중간에 이렇게 무늬는 그냥 무조건 무늬 레이스만 뜰 생각만 했지. 같이 붙어 있으니까 물론 트러블도 있죠. 같이 일하면서 의견 충돌도 있고 당연히 트러블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돈독해지고 사이가 좋고 즐거운 것 같아요. 그죠 어머니? 그죠 어머니? 집중하셨어.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하시죠? 갑자기 안 들리시는 척 하는데. 네, 고부 사이에 흐르는 숨 막히는 정적. 아, 뭐야? 나만 좋아? 옷을 떠가지고 다 돼갈 때 내가 이쁘다 하면은 그 따라 하면 이쁜데 지 멋대로 할 건데 제일 미워요. 아니, 엄청 예쁘냐고 미울 때 말고요. 이쁠 때요. 반어법인가? 따라하니까 고맙지. 뜨개질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매일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는 뜨개 가족. 바로 그때 뜨개방에 모이는 사람들. 엄청 대부분이죠. 사슬 제가 한 바퀴도 없어요. 아니 이렇게 사슬을 돌리고 나서 위에 올다는. 그렇지. 뜨개 초보부터 고수까지 다들 이곳을 찾는답니다. 다른 데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. 선생님 실력은 최고죠. 실력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지 뭐. 실력 없으면 안 다니지. 실력 있으니까 뻥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을 메고 선생님이랑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봐야 돼. 85세인 지금도 제재를 양성하고 있답니다. 이 뜨개를 향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. 커지는 거야. 그 짬을 하면 더고. 한편 아들 현호 씨는요. 기본적인 거는 요 굵기나 아니면 요 굵기가 제일 좋아. 요거. 무늬는 뭐라려고? 꽈배기. 꽈배기는 목도리 무늬로 비추하는 게 앞 뒤가 달라가지고. 아, 맞아요. 자칫하면 참 이게 안 이뻐. 손님의 니즈에 맞는 1:1 맞춤 실을 추천 중. 아저씨가 설명해 주셔가지고 할머니 못지않은 전문가시구나. 친구한테 상담도 해주시고 하니까는 저희는 뜨개질 초보자라 긴장됐는데 감사했어요. 작품 상담과 실 판매를 담당한다는 현호 씨는 뜨개 사업에 뛰어든 특별한 사연이 있답니다. IMF 때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 부도나간 뒤에 어머니가 같이 이제 우리 가족 사업이니까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. 법대를 졸업했던 현호 씨. 대학 졸업 후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으나 회사가 부도나 버렸고 시리에 빠진 현호 씨를 일으켜 세워준 건 어머니 정자 씨였습니다. 서른이 넘어가지고 뜨개질을 하는데 그 옛날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. 자전거라든지 수영을 한번 빼놓으면 안 까먹잖아요. 그것처럼 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현호 씨는 뜨개질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던 겁니다.